안녕하세요. 부천의 뚜마니언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깻잎의 효능에 대한 걸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반응이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깻잎은요, 무려 그 어마어마한 효능 때문에요, 정말 녹색잎의 왕자 또는 숨은 황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점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깻잎을 식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요, 북한에서조차 이 깻잎을 안 먹는다 그래요. 특히나 이 외국인분들은요, 이 깻잎의 부슬부슬한 털 때문에 질색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질색을 하냐면요, 마치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생낙지를 먹을 때만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깻잎에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가는 깻잎이 정말 많이 팔리고 가격이 오르면서요, 우리가 비싸서 못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깻잎만 잘 챙겨 드셔도요, 무려 영양제 5가지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깻잎의 다른 효능도 많으니까요, 꼭 1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깻잎만 잘 챙겨 드셔도요, 변비약을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깻잎은 참깨잎이 아니라 들깨잎이거든요. 깻잎은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식이섬유 하루 섭취 권장량이 20에서 25g 정도 되거든요. 깻잎은 또 품종에 따라 또 노지 재배냐 하우스 재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요, 100g당 식이섬유가 무려 5.7g이나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시금치가 3.1g, 상추가 2.1g, 배추가 1.4g인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죠. 게다가 이 깻잎의 식이섬유는 거의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면서 장으로 전달되고요, 장에서 부피를 늘려줘서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고 변비를 막아주고요, 이 과정에서 장내 독소를 함께 배출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이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양제는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영양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당근 하면 어떤 영양분이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이 비타민 A의 전구물질 베타카로틴이죠.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에 좋다는 걸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 베타카로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서는요,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요, 활성산소라는 오염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훼손시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오염물질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베타카로틴 영양제로 먹으면 좋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복용했더니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전립선 암의 위험률이 높아졌고, 또 흡연자가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식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나 다른 영양성분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당근 100g에 8200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깻잎은 얼만큼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9100마이크로그램으로요, 깻잎이 당근보다 오히려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비타민 A 권장량은 600에서 900마이크로그램이고요, 베타카로틴 12g이 비타민 A 1g으로 전환되는 걸 계산하면 하루 성인 섭취 권장량이 7200에서 1800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깻잎 한 줌만 챙겨 드셔도요,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깻잎을 싸서 드시면 좋은데요,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깻잎으로 싸서 드시면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깻잎만 충분히 드셔도 비타민 A 영양제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깻잎을 드시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의 전기적 리듬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세포 내에서 ATP 생성에 필요한 효소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리보솜의 기능을 도와서 체내의 단백질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도 필수적이고요,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을 조절해서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나 근육 떨림, 경련이 일어날 수 있죠. 또 마그네슘은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뼈도 튼튼하게 하고 이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분비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세포에서는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역할이 정말 많죠?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요, 다행히도 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깻잎에는 마그네슘이 100g당 151mg 들어있는데요. 성인 하루 섭취 권장량이 280에서 350mg인 걸 감안하면요, 하루에 깻잎 한 줌만 드셔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 깻잎이 들깨에 입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그네슘은요, 들깨에는 100g당 240mg이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깻잎으로 대체가 가능한 영양제 네 번째는요, 비타민C입니다. 설마 깻잎에 비타민C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제왕하면 레몬 이야기하죠. 레몬에는 100g당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깻잎에도요, 똑같이 100g당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요, 성인 남성의 하루 섭취 권장 비타민C는 90mg이고 여성이 75mg입니다. 깻잎을 안 먹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깻잎으로 대체 가능한 영양제 다섯 번째는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요새 오메가3 영양제로 정말 많이 드시죠?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인당 오메가3 권장량이 500에서 1000mg 정도 되는데요. 깻잎에는 100g당 알파리놀렌산의 형태로 오메가3 지방산이 500에서 100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깻잎 100g 한 줌만 드셔도요, 하루 섭취 권장량만큼 드실 수 있어요. 이 참고로 오메가3가 많다고 알려진 연어가 100g당 300mg이거든요. 2배 내지 3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채식만 하는 분들, 비건인 분들이 특히나 부족해주기 쉬운데요. 이럴 때 꼭 넣으셔야 하는 것이 깻잎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깻잎이 들깨에 입히니까 그럼 들깨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들깨에는요, 100g당 오메가3가 63,000mg, 즉 63g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 정말 축복받았죠? 오메가3 드시고 싶으면 깻잎,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들깨를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싶어요. 이쯤이면요, 제약회사에서 이제 오메가3 안 팔린다고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깻잎의 효능 두 번째 편으로요, 깻잎이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제, 변비약, 비타민 A, 비타민 C, 마그네슘, 오메가3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말 이 석유도 안 나고 그렇다고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영양가도 많고 가격도 싼 깻잎 덕분에 대한민국 사람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깻잎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요, 영양제 사는 돈도 아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